자, 시작할게요. 네. 들어오세요. 네. 오, 야, 오늘따라 이게 긴장되지?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요.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괜찮으니까.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떨려. 목소리는 크게. 이제 됐구나. 떨린다 그랬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향수예요? 네. 아, 내가 향수 되게 좋아하거든. 좋다. 간만에. 성씨만? 성씨만. 김씨. 어디 김씨예요? 경주 김씨. 경주? 몇 살이세요? 43살. 올해? 네. 뱀띠예요? 네. 지고 싶은 있어요 혹시? 혼자 보실 거야? 성씨랑 나는만? 남편이랑 같이 남편 볼 거다 본다. 성씨가? 저 조씨? 어디 조씨? 하냐? 모르겠네. 모르겠어.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4살 많아요. 일곱 개축 토띠? 네. 혹시 조금 이따 사진 갖고 계시면 사진 한 번만 남겨놔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일단 원님 거부터 볼게요. 이게 보는데 한숨이 몰아치고 자, 경주는 김씨의 우리 정사생이랑 우리 나는 기주님이 원래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팔자가 드센다기라기보다는 그냥 팔자 땜을 하고 살아가시는 거야. 이게 지금 이제 정사생이니까 43밖에는 안 됐다지만 이게 삼재의 영향으로 해서 올해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부터도 언니는 심기적으로도 그렇고 조상도 그렇고 마찬가지요. 조금 없잖아. 내가 옛감, 직감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 꿈자리도 언니 스스로가 좀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신의 기운이 이렇게 확 있어. 왜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어울대고 좀 막 숨이 가파오고 벅차온 거 보이고 몸이 지금 뜨겁거든 내가 언니야. 그런 거 보면 이게 조상줄이라고 보기엔 뭐하고 좀 신줄에 좀 가깝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 그러다 보니 언니도 내가 때 아닌 고민의 수전을 좀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언니도 일부 정사를 원래 못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야. 내가 결혼을 했어도 갔다 와 뭐 가고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신다 그래도 일부 정사를 할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인간이랑 결혼을 안 했든 신이랑 결혼을 하든 응? 우리도 신한테 시집간다 그러듯이 그렇게 언니가 일부 종사를 하고 인간한테만 매달리면서 할 수가 없고 또한 언니 딴에도 남들한테 꽃이 되고 잎이 되라고 해서 내가 좀 원래는 주인의 목감시야. 원래는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내가 벅석 떨면서 내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손을 다 만지면서 참견하면서 그렇게 가셔야 되는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언니란 말이야. 그 속에서 내가 내 거를 안 한다고 또 내 거 안 해도 내 것처럼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의 덕이 없는 건 아니 사람의 복이 없는 건 아닌데 언니야 사람의 덕이 없어. 내가 베풀어준 만큼 나한테 다 이렇게 돌아오진 않아. 그러니 언니 딴에도 올해 내년 수전에 남자로 인해서 속을 썩을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 올해 내년까지 남자로 인해서 속을 썩어야 될 일이 있고 거기 속에서 문서가 들어오는데 그게 문서가 좋은 부동산의 문서면 참 좋겠다마는 좋은 부동산의 문서가 아니라 내가 집에 터져 무슨 내가 뭐 영어 사업 터전의 그 문서가 아니라 이게 종이쪽짝이 하나 같은 이런 게 조금 들어있으니 관제가 조금 껴있다라고 얘기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 좀 조심하시게나 해. 입을 워낙 다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언니야. 조잘조잘 제잘제잘 대답을 좀 해주세요. 조잘조잘 대답 제잘제잘 떠들고 다니면서 실없는 말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막 쓸데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언니가 조심하실 건 한 잔 술에 나도 모르게 한 잔 술에 술을 먹든 안 먹든 한 잔 술에 내가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외로움으로 오다 보면 언니가 극도에 뭐 자살 이런 거 아니에요. 극도에 어떤 선택을 조금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 다 필요 없어라고 하든가 끝내든가 뭐 이렇게 마무리 마침표를 찍는다든가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와야 되는 인생의 굴레가 조금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혹시 병 없었어요? 유괴암도 있었고요.
식비지 싼 게야. 간도 좀 안 좋게 나왔더라고. 근데 어떤 병이 뭐 암병이다 특별히 나타나서 보험을 가져갈 수 있는 뭐 어떤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떨려서 그래. 이 떨리는 거 보니까 신이 되게 강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알아요? 들었어요. 들었어? 들어서 하는 거 아니면 본인이 내가 얘기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그런 줄 알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본인이 근데 조금은 나도 모르게 이게 할아버지 줄이 아니라 할머니 줄이란다. 응. 이게 할아버지 줄이 아니라 할머니 줄이란다. 근데 내가 지금 계속 손이 떨려. 계속 이제 뭐 밭 조금 이제 추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좀 떨려. 열도 나는데 좀 떨려. 이거는 분명히 조상을 넘어서 신내까지 등급까지는 안 돼. 신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조상 줄이 하나인데 여기는 친가에서 내려올 적에. 근데 외가에서도 있어. 여기 누가 뭐 안 모셨어요? 이게 뭐 단지라든가 물덩이 떠놓고 칫성줄에 빈다든 아니면 산시줄에 빈다든 이렇게 비시는 분 없었어요 언니야? 여기는 그래 외가출력에서도 언니야 신이 조금은 남들 강한데 이건 언니가 가고 안 가고는 언니가 선택을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어. 근데 언니가 정신은 강하대. 정신도 강하고 나름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흥이 있는 쪽에서 언니가 어떤 일을 조금 하셔야 된대. 뭐 하세요 혹시? 아 너무 목소리라서 왜냐면 내가 뭔가를 들고 흥이 있고 이렇게 그냥 그런데 거기서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이렇게 물도 보이는 거 보니까 커피는 아니고 좀 술도 조금 그렇게 가고 또 사람들한테도 아까 만인간들한테 꽃이 돼야 되는 이런 게 조금 있으시대. 그래서 내가 직원일진 몰라도 내가 또아 때 아닌 이건 주인도 아닌 것이 좀 이게 오지랖까지 조금 떨고 살아야 언니가 거리에 있어서 좀 나서서 다 하나하나 마무리 왜 우리가 술 먹고 다 끝나면 마무리 짓는다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없고 조금 뭔지 모르게 언니가 많이 돌아다녀요. 네. 많이 막 두 발 구두 신발 소리가 많이 막 소리가 나. 이런 거 보면 얼굴 안 나오니까 그냥 내가 편히 좀 봐도 네. 되나요? 왔다 갔다 해요? 상주야. 왔다 갔다 하지. 많이 지금 발소리, 구두발소리가 많이 들려. 그 속에서 그냥 올해 내년 조금 관제는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는구나. 관제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언니는 내가 위에는 나한테 친할 수 있는 여자야. 나라보다 위에는 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밑에 나랑 내 나이 쪽에서 43살이면 43살 밑에 언니 아들이랑 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내가 끌고 갈 수 있고 다독여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 어떤 뭐 유대관계 쪽에서 거기서 좋아질 수는 있는데 내 위에는 언니야 없어. 그게 언니 위에 누가 없어서 그래. 그냥 내 지금 사정이 내 지금 환경이 이렇게 됐다 그랬지만 그렇다고 올해부터 시작했다는 소리는 안 나와. 그러니까 올해만 내가 때 아닌 돈벌이 때문에 움직였다는 소리는 안 나와. 네. 그래. 이거 나 혼자 떠드는 줄 알겠다. 나 혼자 떠드는 줄 알았다. 자, 그런 고민이 있어서 관제 조심하시고, 내년까지 구설 조심하시고, 또 내년 후년 44까지는 44운 필이나 조심하셔. 44운 때 정사생들이 들어있는 삼재, 묶는 삼재예요. 그러니 그때까지는 언제야 죽을 수, 괜히 내가 이렇게 해놓고도 남한테 싫은 소리 들을 수, 내가 잘해놓고도 솔직히 돈벌이 조금 뺏길 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 내가 눈에 눈물 날 일이 있다니까 그런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남편이랑 사이가 네. 좋아요? 이거 나빠야 돼 지금. 지금 안 좋아요. 그치?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아니면 공방이 있어서 등 돌리고 있어야 되는데 언니가 이게 근데 뭔지 모르게 해결이 완벽하게 낫지는 않다라고 얘기가 나와. 완전하게 해결이 완벽하게 돼 있다는 소리가 안 나와. 어떤 인간의 어떤 뭐 상황 때문이든 아니면 뭐 끊지를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질질 끊는 입장이래. 한순간에 팍 하고 내가 저게 끝났어 우리 이혼해 해갖고 다 끝나는 이런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게 끌고 가면서 질질 조금 끊는 입장에 이런 수전이 있다라고 하는데 같이 계세요? 떨어져야 돼. 같이 있어. 각방 써요? 각방은 안 쓰는데 같은 방 쓰거든요. 네, 그 부분이야. 근데 이분이랑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와서 걱정. 같이 다시 잘 잡아서 살아갈 수 있기에는
좀 언니도 올해 망신수, 내년에, 내년까지 망신수, 내년 6월까지 망신수 구설수 좀 조심하셔. 잘못하게 되면 내가 폭력, 폭언을 내가 맞을 수가 있어. 그 부분에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그냥 아닌 것도 언니가 진보딸이 내년 정도에는 잘하면 싸들고 나올 수도 있어. 진보딸이 잘못하면 싸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그게 꼭 내가 바람을 펴서 싸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진보딸이 싸들고 나온다고 해. 자, 이 고민이 뭐예요? 그냥 뭐 남편하고도 많이 안 좋고 많이 안 좋아. 미안해요. 얘기해요. 너무 답답하고 있어.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언니가 안 답답할 수 없어. 내가 하는 일도 솔직히 서러운 일이었냐? 안 서럽단 말을 할 수 없어. 서러운 일에 내가 이거 가장 아닌 가장으로 살아가야 되나? 내가 벌어도 언니는 내 돈이 없어. 어? 돈이 언니가 내가 이렇게 벌어서 언니 돈에 남아요? 그리고 남편이랑 안 좋아야 되는데 아직 올해는 이혼의 수작까지는 안 들어있다. 조금 질질 끌어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인연의 이별이 시작은 됐다라고 한다지만 완벽하게 들어있어서 언니가 내가 거처를 옮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꿈을 꾸고 이런 건 좀 안 갈 것 같은데 남자 이 남자 말고 언니 다른 사람 없어요 언니? 있어요. 있지. 근데 그게 구설이 되고 그게 관제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걸리지 마요. 아니 걸리지 마요. 그게 잘못하면 폭행 폭언이 될 수 있어. 얘가죠. 내년 수준 관제 들어있다 그랬어요. 근데 집 문서 땅 문서가 아니라고. 문서가 잘못하면 충의 문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경찰서 관까지 들어가 있으면 가서 뭐 합의가 됐든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든 언니가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정사생들이 올해 가장 힘들어. 작년부터도 힘들어야 돼. 이게 물론 저 계속 힘들었는데 소리가 할 수 있겠지만 38 후반, 37이 지나가면서도 내가 뭐 이렇게 지내오면서도 9수 시절에 많이 상당히 또 깨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놀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못 된다. 응? 그러다 보니 언니도 당집을 조금 찾아서 내가 무릎조배하고 나의 어떤 직성, 나의 업, 나의 신의 가물, 조상의 가물 조금 벗기시면서 언니가 가셨으면 좋겠어. 어떤 특별한 굿이 아니더라도 언니야 기도 공덕도 있고 어떤 연불 공덕도 있는 법이거든. 그러니 내가 내 마음 잡아야 올 시적, 죽을 시절 내년 되면 사사운에 듣는 삼절에서 더 죽을 시절이라고. 근데 지금은 그나마 올해는 좀 편하신 거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지금 언니는 힘들어. 힘들어. 근데 내년 지금이 편하다 그러면 웃기지. 근데 내년이 더 힘들다고.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언니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 것 같지는 않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남한테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셔야 되고 언니 거를 뭔가 해보려는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야? 어떤 걸요? 일적으로도. 있었는데 남대가지고 자금이. 그러니까 뭐 사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뭔가 빠그러진 거야 마음속은 뭐 있었는데 왜냐면 언니도 언니가 언니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사람이 들어올만 하면 빠그러지고 돈이 들어올만 하면 빠그러지고 자꾸 빗나가고 엇나간다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부분이 좀 있는데 이건 언니가 인생사를 겪으실 때 인간으로 최선을 다하고 농땡이 치신 건 아니야. 띵가띵가 하고 우리 경주 김씨의 기주가 오신 건 아니래. 그러다 보니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는 한번 신의 힘을 빌려보셨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어떤 기도가 됐든 촛불 염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서 언니의 기름하고 조금 앞에 안 좋은 기운들이 있는 걸 이렇게 좀 비껴내주고 이왕시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피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 그럼? 피할 수가 없어. 피한 걸 그대로 맞으면 사람이 죽어. 덜 맞게 해달라고 많이 빌어놓으셨으면 좋겠어. 자, 질문 받을게요. 궁금한 거. 나는 다 얘기한 것 같아. 그리고 저기 신받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눌러먹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얘기 거둘 수 있어요. 누를 수는 있어. 누른다는 건 신을 우리가 인간의 제자들이 어떻게 누르겠냐마는 버틸 수 있어. 근데 우리들이 얘기해서 얘기한 게 언니가
한 100% 중에 50%는 있어. 그리고 난 잘 몰라. 경주 김씨의 김씨가. 기주가. 뭐 이런 쪽에 어떤 영감. 어느 쪽에 그냥 내가 직감 조금 있고 조금 그냥 내가 꿈 어쩌다 꾸고 이런 이제 느낌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인간이 모르는 것뿐이지 언니 옆에 주인은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가 있단 말이야. 어? 그거를 우리 경주 김씨에도 우리 자손이 예민한 것 같으면서도 안 예민해. 안 예민한 것 같으면서도 예민하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람의 인간의 고력사가 너무 많아 놓은지라 지금 신령님이 와도 조상님이 와도 못 알아듣고 못 느끼는 지라 이게 똥인지 솔직히 된장인지 이게 신인지 뭔 줄 몰라 언니가. 어? 그냥 내가 느낌상 그리고 완벽하게 내가 말문이 터졌다 이 소리는 안 나온다고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신을 받아야 되나 뭐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보다 인간 사이의 어떤 기룡화복을 좀 안 좋은 걸 험난한 걸 걷어놓으시고 어차피 신을 받기 위해서도 구슬해 안 좋은 걸 다 걷어내줘야지 얼굴은 신령님이 오듯이 인간으로 살아보시려고 조금은 내가 차라리 노력을 해보시면 본인한테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 붙고 본인한테 금전적인 게 조금씩 계속 들어와 잔돈이 큰돈이 목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 잔돈이 들어오는 거를 큰돈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언니가 빛나고 낯나고 쓸 수 있게끔 갔으면 좋겠고 지금 막말로 신구슬을 하든 뭐를 하든 두 번 세 번에 구슬 진행을 간다라고 한다래도 언니가 그 정도의 여력이나 돈이 있질 않아. 그러니 좀 사람으로 좀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으려고 애쓰시고 인간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어. 내년 시절 이렇게 가장 힘들어서 나 만세하고 부를 수도 있어. 신 받자. 부를 수도 있는데 나는 그 고령만 내년만 잘 남기고 나면 45은 괜찮다고 봐. 그렇게 보여. 그래 눈물이 많이 나고 힘들으셔도 조금 버티셨으면 좋겠어. 아니면 한계까지 다 온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언니가 지금 내가 신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몰라. 솔직히. 아니야? 그것도 그렇죠. 그지? 내가 확 보여서 말문이 터져서는 내가 막 이래서 지금 그냥 갈팡질팡이야. 인간의 고력사가 너무 힘드니까 바닥을 쳤으니까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신을 받는다 하시는 분이야. 조금 버텨. 다 막바지까지 왔어. 근데 이 마음으로 신령님을 모신다고 한들 거긴 고력이 없을까? 그러면 신까지 엎어먹게 되는 거야. 언니가 믿음도 있고 언니가 그러니까 마음의 금지도 있고 사람 한번 말 믿으면 잘 배신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남들한테 사기치는 사람도 아니고 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솔직히 어디 가면 받으러 할 거야. 네. 그지? 맞죠 내 말이? 네 맞아요. 받으러 할 거 너 다 왔다고. 니네 집에 외가에 주려고 해서 내려오는 뭐 할머니 줄 어? 친가에서 내려오는 친가의 줄 또 거기서 여자의 청춘이 하나 있어 버렸는지라 너네 집에도 그런 자그들이 있다 그래서 할머니 줄이 더 유공하다고 얘기가 나올 거야. 응? 근데 그거를 언니가 중요한 건 느꼈냐고. 한번 꿈에서요. 딸랑이 찾는 꿈을 꿨거든요. 딸랑이란 방울이? 네. 네. 그 집었어? 네. 집었어? 네. 집어서 언니의 품 안으로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와가지고 딸랑이 옆에 동그랗게 막 장구치고 붙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 가운데서 그거 흔들고 있더라고요. 꿈에서. 뭐 아까 좀 전에도 얘기를 해서 다시 뭐 리바이벌 해서 죄송은 하지만 인간이 경주 김씨의 기주가 네. 아직 몰라 신은 근데 옆엔 와 있다고 아까도 했죠 옆에 이렇게 이렇게 와 있다고 와 있긴 한데 그걸 내가 인간 고력사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여기 병명이 안 나오고 내가 아팠었어야 된다 그러지 아파했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병명이 안 나오고 희한하게 예를 들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또 금전의 환란으로 또 사람의 환란으로 그죠? 그것 때문에 솔직히 다 내려놓고 싶어서 신을 받으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 내년 시절 가도 늦지 않으니 올해는 무릎 꿇고 기다리셔. 기다리셔야 돼. 섣불리 3개월 6개월 안에 신 받지 마. 100%야 진짜로. 나중에 이 영상이 계속 돌아갈 수 있을 텐데 3개월 6개월 안에 본인 신 받으시면 나중에 내가 1년 고력이 힘들고 3년 고력이 분명히 힘들 거야.
이해가셨지? 네. 신도 받을 때가 있고 뭐 미리 받자 안 받자가 아니라 받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느니 지금 어떻게 보면 사방이 다 막혀서 동서남북이 막혀서 내가 오도 갈 데가 없어. 어 진짜 뭐 기운으로 따지면. 근데 차근차근 정말 내가 어디에서라도 108 기도를 하든 내 촛불이라도 올려놓든 그렇게 많이 다니셔야 되고 언니 또한 당집 이런 무당집을 안 다닐 수는 없어. 응? 안 다닐 수는 없어. 그러니 아직까지는 모글통신에서 터졌다는 소리는 안 나와. 내가 아 그랬죠. 꿈에서 뭐 산란한 것보다 어떤 선몽 예지몽은 주시기는 하시다마는 응? 결론 내려줄게요. 네. 답답했으니까 아직은 아니야. 부채 방울을 들고 방울 만들었네. 부채까지 들고 양손에 두 구의 무구를 들고 펄펄 뛰듯이 날라서 뛰어야지. 방울만 들고는 너가 신의 기운 가물은 있다마는 오지 말아야 될 신령님도 진호비 청도제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 고른 신령님을 받는데도 시간이 있을 거야. 거니 3개월 6개월 안에 급하지 말고 인간에 힘들지만 돈을 좀 벌으셨으면 좋겠대. 아시겠죠? 네. 요거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거야. 언니도 좀 많이 떠들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으시고. 근데 마음은 착해. 마음 착한데 살짝살짝 얼이 빠지기 시작을 한다. 응? 뭐 얼이 빠지기 시작을 한단다. 응? 그 잠깐만요. 오늘 옛날이야. 얼이 빠지기 시작한단다. 집중하시랴. 이러다가 잘못하면 올바른 신령님이 아니라 잘못된 귀의한테 내가 끌려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시답니다. 아시겠죠? 네. 애썼어요. 언제쯤 이렇게 만약 하기 하기 신을 받게 되면 언제쯤 받아야 되는지 내년 시력 가서 얘기해. 빌어놓고 나면 돈줄은 열려. 돈줄을 열려야 신꽃이라도 뭐를 하든 하지. 그지? 근데 올해는 아니야. 알겠죠? 네. 올해는 아니야. 이 고력사 갖고 신을 받으시면 안 돼. 가서 받아도 1년 못 넘겨. 뒤집어 엎어요. 그것도 생각들을 하면서 신을 받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다 기생의 팔자요, 화룩의 팔자요. 어? 일부 종사 못하는 팔자야. 아까 처음 떴지. 내가 일부 종사를 했어도 신령님이랑 시집을 가야 되는 건 맞다고. 근데 올해는 아니라고. 옆엔 있어. 근데 올해는 아니라고. 그러니 올해는 내가 신을 받기 위한 노력. 나도 무릎 제배해보고 내가 나름대로 마음을 안정시켜 놓고 난 다음에 보내드릴 분 보내고 나한테 진짜 오실 신령님만 모시라고. 그게 내년 시절이라고 하고 46도 못 넘겨. 신은 46도 못 넘긴다. 못 넘겨. 근데 44살 잘 지내고 나면 45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 귀인을 발복할지 어떻게 발복할지 몰라. 그러니 풀어주면서 가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남편하고는 뭐 이혼순 많은 거예요? 지금 못 헤어져. 원래 따로 떨어져 살아야 돼. 같은 방에 있어도, 같은 집에 있어도 다른 방, 같은 방에 있어도 등 돌려야 되고. 근데 여기서 하나 들어온 게 아까도 우리 남편만 보러 왔다 그러지만 본인이 나는 남자 옆에 조금 닿는 인연줄이 보여서 그래. 조심해. 항상 핸드폰도 그렇고. 응? 네. 그게 잘못하면 내가 수가 안 좋아지면 막바지까지 그 막바지까지 치지만 그 막바지까지 쳐서 내가 되는 일이 없다고 신이 받으면 안 된다고. 신은 제자는 깨끗해야 되고 신령님 제자는 마음이 살아나지 않아서 내가 정신 차리고 울고 오신 신령님 받아야 되니까 그 가는 단계의 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3개월 6개월 올해 안에 신을 받진 않으셨으면 좋겠어. 남편은 어때요? 뭐 하세요? 지금 전기 쪽 하고 있다가 지금 그만뒀거든요. 놀아야 돼. 네? 놀아야 돼. 뭘 하시다가도 그만둬야 되고 내가 사업을 했다도 망해 먹어야 되고 이 사람 따위도 원래 빼! 띠가! 벤티는 언니의 벤티지만 이 사람 개축이라고 한다지만 올해 다른 데로는 둘 다 삼재다. 그 영향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삼재 영향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커진 거야. 그래 시끄러운 소리 나게 하지 말고 이 사람도 되게 답답해 스스로가. 언니만큼이나 이 사람도 답답해 지금. 그래서 뭔가 움직여야 돼요. 다시 뭔가 할 일이 있을 거야. 응? 그러니 올해 7월, 8월 조금 지나가서 큰 달로 7월, 8월이나 들어가서 지나가서 좀 알아보고 갈 수 있는 건 좋은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말래. 그리고
한 방 없어요. 어? 네. 뭐 돈이나 있어야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방 없어요. 그러니 누굴 뭐 주식을 한다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원래 노가다 판에서 응? 원래 내가 꾸준히 하고 내 몸을 써가면서 머리를 써가는 게 아니라 몸을 써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라라는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직까지는 내가 고력이 있고 두 부부가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있지만 빗나갔지만 아직까지는 올해에 있어서 안 나오셨다면은 올해는 이혼의 수정까지는 안 들어와야지만 내년에 언니가 잘못하면 짐을 쌀 수 있대. 이 얘기는 또 하나 정리를 해줄게. 이 사람이 일 찾을 수 있으니까 일 찾아보시라고 해. 다른 일을 해야 돼. 멈췄다가 다른 일을 해야 돼, 이 사람도. 정말로. 근데 여기에서 내년에 보따리 싸고 가시는 게 내년에 그게 신의 품이 도망치듯 아니라 정정 당당히 신의 품으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어. 이해가셨죠? 아들이랑 딸 것도 좀 보고 싶은데요. 아들이랑 딸 거? 시간 아직 안 됐죠? 자, 보세요. 성, 김, 조 씨. 딸? 조 씨가. 그럼 딸은 성 씨. 한, 결혼 한 번 했어, 언니? 아니지? 그럼 대답을 좀 해주지. 사람이 얘기를 좀 할 때. 아, 나 혼자 떠들잖아. 얘, 점이 같이 호응을 해주면 우리도 신이 나는데, 혼자 다 떠들고 거기서 이러고 있으면 목소리 나올까봐 그러는 거야? 아니요. 사진 있으면 사진 줘요. 아이들 거. 몇 살 몇 살이에요? 지금 한 명은 큰애가 20살이고요. 네. 아니, 23이고요. 네. 둘째가 올해 20살 됐어요. 요랑 축이네. 여자아이가 누구예요? 여자아이가 둘째인데. 둘째야? 네. 둘째가 김효생? 20살 경진생? 용띠? 용띠요. 용띠? 용띠가 네. 여자아이예요? 네. 그 아이 것만 줘. 그 아이가 엄마 팔자 닮았어요. 응? 그래서 단둘이 좀 시키셔. 막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 미친년 머리 풀듯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데 응? 네. 좀 모르게 윤락 응? 그 친구 번님 좋아서 걔 잘못하면은 걔도 밖으로 떠도는 아이 중에 하나야. 원래 이런 아이를 부모가 공부를 좀 시켜서 응? 해외를 보내든 어떤 자격증을 좀 가르쳐서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부모의 죄로 인해서 아이의 사춘기 시절, 아이의 고 시절 때, 엄마야? 고 시절 때 조금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게 있단다. 그 성씨는 누구야? 둘째 아이의 성씨는? 유씨예요. 막내가 지금 있는데 걔가 둘사에서 낳거든요. 여기랑 이렇게 그쪽. 여기 큰애하고 둘째는 전남이요. 가끔 일부 좀 살 팔자고 안다고 얘기하면서 절대 맞아요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있어요? 네 있어요. 주셔. 둘째 여기 뭐야 딸만 요금 딸만 볼게요. 그럼 첫째가 23살짜리가 남자아이예요? 얘는 그냥 아직 군대 갔다 왔나요 안 갔다 왔나요? 이제 제대해요. 하고 왔을 때 요 아이는 엄마 좀 그 전문 직종 나오니까 그냥 줘. 전문 직종 있잖아. 자격증을 따게 하든 뭐 경영 쪽인데 장사 쪽 아니야. 절대적으로 장사 쪽 부르면 안 돼. 백화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매니저가 됐든 전문적인 거 어떤 무슨 변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부 때문에 변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떤 그 무슨 사 끝날 때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키우지 마. 경영 쪽. 어떤 거를 가지고 나서 내가 플랜을 짜고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나서 이렇게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갖고 경영이라고 해야 할게. 뭐 회사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경영을 할 수 있게끔 그 소관에서 뭔가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가셔야 돼. 매니저 들어갈 거야? 아니면 뭘로 들어갈 거야? 백화점에. 아, 막내 삼촌이 지금 점장으로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밑에 시키자고. 가서 일배우대 절대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 그래. 이거 뭐야? 얘야? 네. 아유, 카톡 사진이구나.